유가 안에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 데리고 왔던 동생분도 울고 언니도 울고 뭐. 제가 그걸 딱 지켜보면서요. 집중 훈련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또 주신 응답이잖아요. 그것도 다른 지역이 아니고 이 동성로 저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받았다는 게 참 감사하고요. 어떻게 하든지 저희 교회가 또 저희가 이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지역에 모임이 있다는 건 지역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큰 거죠. 특히 동성로 이 지역이 살아야 되고 이 지역이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집에 애가 서인데 초등학생 둘이 또 이제 중학생 하나 그 이 애들을 바로 김도영 전도사하고 이제 문혁 전도사한테 연결을 시켜서 애들을 이제 관리하도록. 그 김도영이 또 앉아가 애들 둘이 바로 보금지에서 애들 둘이가 영접을 하고 중학생은 문혁 전도사가 따로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다한 상태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제가 아침에 메시지의 서론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한 사람 그 가문 복음화의 하나님이 한 사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뭐 집중 훈련의 한 부분에 또 응답으로 제가 이거 봐고요.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실 수도 있었는데 집중 훈련 이후에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응답을 이렇게 주신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오늘도 뭐 점심 식사 이후에 잠깐 만난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고 어떻게 보면은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인구 한 4천만이 사는데 경제적으로 봐도 내수를 해가지고 먹고 살 만한 데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선교 그 말은 전 세계를 바라보고 가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계 복음화이기 때문에 그 세계 복음화의 계획을 깨닫고 인도받아 가면은 환난과 핍박이 올 이유가 없죠. 마가 다락방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던 이유도 뭐냐? 사도행 1장 8절의 은혜를 놓치니까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자꾸 건드린 거죠. 미리미리 그걸 깨닫고 인도받아 가면 환난 당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예를 들면은 뭐 교회 부흥이다,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부분의 문제도 쉽게 말하면 하나님 해결을 다 하시고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일도 없고 하나님 경제도 하나님 많이 주실 수 있겠죠. 그런데 내게 와지는 그 응답 거기에 빠져버리면 나는요 솔직한 말로 끝입니다. 그런 거는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 주실 거고 그거가 상관없이 나는 세계 복음을 보고 계속 가야 됩니다. 그거 안 되지면 이제 쉽게 말하면 항상 이제 하나님이 건드리죠. 이게. 저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계속 보고 싶고 여러분들과 같이 놀고 싶은데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 놀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요. 다시 말하면 자꾸 쉽게 말하면 여러분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없어져요. 이게.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주를 맞이하겠죠. 그만 어떻게 보면 제가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세계 복음화하는 그 현장 속에서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겠죠. 내가 죽어서 가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또 어떻게 보면 그만큼 또 행복한 게 없겠죠. 이렇게. 그래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뭐 다락방 전도운동이 지금 시간표가 막 집중훈련이고 막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교회 부흥을 두고 또 뭐 집중훈련을 하면 뭐 좀 더 될란가 나는 그런 차원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응답 또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는 겁니다. 세계 살리기 원하는 겁니다. 또 진짜 다시 말하자면은 아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게 성경에 있었던 거구나. 성경에서 했던 그대로 했더니 그대로 응답과 증거가 오는구나. 이걸 증명하고 여기다 증인으로 서는 거지. 뭐 하나의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으로 방법으로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요, 이 일 이후에 하나님이 이미 지금도 미리 많은 문을 여셨지만 앞으로 문을 계속 열 겁니다. 그래서 원래 벌써 다음 주에 제가 인천 지역의 노회 중심의 개척 미자립교회 목회자들 전체를 모아놓고 제가 강의를 하고요. 또 뭐 경기권 지역의 그 예수님께도 제가 집회도 해야 되지만은
또 4월 때는 중부권, 중부 노회 중심으로 모든 교역자들, 부교역자들 제가 훈련을 또 담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뭐냐니까 한 개인을 넘어서 지금 이제 뭐냐 지역과 어떻게 보면 전체를 두고 지금 하는 물을 계속 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뭐 시간표가 되면 이제 국가적 차원의 문이 열리겠죠.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는 응답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응답이 일어났고, 성경에 그런 응답이 일어났잖아요.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안디옥교를 통해서 뭐냐, 마게도냐, 로마까지 파고들었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시간표 속에 하나님 그 응답이 오시겠죠. 뭐. 주겠죠. 뭐. 그럼 거기 응답의 시간표를 따라 내가 이제 인도받아가면 되죠, 제가.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어요. 신혜원이 보고요. 너 결혼할 때, 앞으로 결혼할 때 뭐 많은 거 준비할 필요 없다. 왜? 쉽게 말하면 집에 갈 시간도 별로 없을 거고, 이사 자주 다니니까 집 그때 많이 사놓지 마라.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게 하신 줄 압니까?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 갈 때마다 그 짐 그거 많거든요. 대부분이 다 버려야 돼. 그 말은 하나님이 쓸데없는 거 다 버리게 만들었어요. 항상 이동하기 편하도록 딱. 그 말은 여러분의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살지 말아요, 말이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주부가 바뀌어야 돼요. 주부가 바뀌는 순간부터 문제가 와요.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솔직한 말로요, 뭐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자가 맞고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자가 맞다면 우리의 소망은 사실 천국에 있는 겁니까? 그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세계 복음화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저 여러분 진짜 뭐냐 진정한 우리 소망이 뭐냐 천국에 있다.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서 산다. 다르겠죠 많은 게. 그러면 진짜 뭐냐 죽음도 겁 안 나고 왜 축복이니까 진짜 죽는 날 가는 거니까 영원한 날 영원한 세계로 진짜 가야 될 곳으로 내가 가는 건데 뭐 그게 뭐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그 말은 진짜 뭐냐 생명 걸고 복음 전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런 집중훈련들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시간표를 따라 집중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비밀결사대. 누가 비밀결사되겠습니까? 로마서 16장이면 비밀결사되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분도 비밀결사되겠지요. 이 비밀결사들을 통해서 누가 나오겠어요 앞으로. 정말로 렘넌트들을 제로 키울 렘넌트 미니스트리가 나오겠지요. 여기서 또 어떤 인물들 나오겠습니까? 또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고 또 이 사람들이 또 뭐냐? 홀리 미션이 나오겠죠. 어떻게 보면은 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저희 교회 집중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저는 이런 인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뭐 저희 교회에서 어린이집 한 군데서 하고 있는데 진짜 어린이집이 지역마다 또 전체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는 어린이집 시설이 제대로 쓸 때는 벌써 뭐냐 이게 준비돼야 되겠죠. RM. 정말로 어린이들을 바르게 도울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그 애들에게 진짜 은약을 심어놓을 수 있는 그러면서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성이 갖춰진 이런 교사들이 쫙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을 위하여 그런 시설을 준비할 수 있는 진짜 뭐냐 홀리 메신이 나와야 되겠죠. 집중 훈련이라는 걸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인물들이 계속 세워져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지금 여러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 너희는 그랬거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일부 예배 때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드릴 때마다 여러분 새로워야 돼요. 왜? 하나님은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순간순간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이 하나님을 여러분 누리시면은 매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다르고 힘을 여러분 얻을 수 있죠. 우리는 순간순간 피곤해질 수 있고 힘들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정말 하나님 주신 또 은혜를 새롭게 입을 수 있는 사람. 왜? 하나님 지금 살아 계시니까. 그래서 개인아,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다. 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분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신 것들이 많잖아요. 뭘 보여주시겠어요? 뭘 보여주시겠어요?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 가장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거든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먼저 여러분이 개인아, 여러분이 진짜 어떻게 보면 비밀 결사대가 되고 또 RM이 되고 여러분의 홀리 미션이 되기 전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이해돼야 될 부분. 이런저런 거 하기 전에 내가 누구냐가 다고 누가 하느냐가 다죠. 어떻게 할까가 아니죠. 누가 하느냐가 다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500여 명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지켜봤는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는 가서 그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체험한 너희는 이제는 가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는 증거로 죽고 부활한 걸 목격한 너희는 이제는 가서 자,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보여주신 것들이 많은데 이 말은 성도님들에게 이한 사람을 개인화 시키는 데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뭐냐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너희들이 로마에 속국되는 게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뭐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육체적 질병으로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로마에 속국될 수밖에 없는 이유. 너희들이 지금 육체적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창세기 3장 사건. 원죄. 창세기 6장 사건, 네피림, 홍수. 그때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때부터 유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자범죄. 바벨탑 사건.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문제를 여러분에게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어져서 고통당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때 수많은 문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주님이 치유하셨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결국은 예수님이 이걸 알기를 원하신 거죠. 좀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영적인 문제 하나를 제대로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좀더 다른 말로 말해 볼게요. 근본 문제. 근본 문제. 가문, 다른 말로 말하면 숨겨진 문제. 육신 문제, 드러난 문제.
이거를 진짜 하나님을 알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한 사람, 또 여러분 한 사람은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이 여러분에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게 뭐냐? 정말로 뭐냐? 영적인 문제가 뭐냐? 여러분 개인의 지금 자신의 모습이, 여러분 자신의 현실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것들이 이 근본 문제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약 문제면 마약 문제, 알코올 문제면 알코올, 도박이면 도박, 여러 질병이면 질병, 인간관계면 관계. 그 문제 속에서요, 이걸 여러분에게 진짜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죄가 도대체 뭔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하나님 여러분에게 처절하게 깨달아 알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 먼저 보인 거예요. 아까 청년 하나가 교회 앞에서 나를 만났는데, 뭐 직장을 지금 옮겨가지고 3개월째 수습 사원을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뭐본 직원으로 일하는데, 막 일이 힘든 일이 시작된다더라고. 내가 그랬습니다. 힘든 일이 없어요. 막 중요한 건네 마음이 힘든 거래. 뭐 세상 사람들도 모든 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데, 일체 유심조라. 모든 거 보기에 나릅니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러죠. 근데 진짜 우리가 영 안에 열리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을 실제로 누린다면은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내 마음이 어렵고 생각을 틀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영적 문제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정신 문제죠.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와지는 어려운 문제와 갈등들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빠져버리고 빠져버리고 노상 직장 바꿔야 돼.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알기로 원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구나.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명 얻기를 원하고, 그 말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구원이 뭔가를 알기로 원하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거 하나를 설명을요, 가장 제가 볼때 잘하신 분 중에 하나가, 물론 뭐 유목사님이 저한테 지금 복음 전해주셨는데, 제가 탁 들으면서 야참저 구원이라는 거 하나 예를 잘 들었다. 이게 누구냐? 김치훈 목사님 깨구리 설명할 때참 제가 하나님이 참 지혜를 주신 거구나. 제가 쉽게 말하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졌던 그 구원, 복음 못 받은 상태가 어떤 실존인가를요, 깨구리 한 말을 통해서 설명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깨구리를 잡아 가지고 놀다가 이제 집에 들어갈 때 딱이 딱 때리치면은 쫙 뻗어버리는 거,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죽을 수 있다면 좋은 겁니다. 죽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평생 내 손에서 깨구리가요, 죽고 싶어도 못 죽고 탈출할 수도 없고 계속 내 손에서요 막 괴롭힘을 당하는 상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을 뻔했던 게 아니고 죽었다는 말의 의미가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절대로 할수 없는 상태. 근데 자꾸 깨구리요. 근데 이번에요, 천하에서 만나가 내 그분에게 그 이야기 했다니까. 개인적으로 형님 하니까, 아, 형님, 제가 지금까지요, 구원이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예화를 들어가지고 하는데, 그 깨구리만큼 리얼하게 재밌게 설명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니까. 제가 진짜 유목사님 만나가 그리스도 이야기 들을 때요, 복음 탁 들을 때, 나는 진짜 깨달아졌거든요. 뭐 하나 깨달아졌냐? 창세기 3장. 인간의 문제가 근본 문제라는 거. 내 문제가, 인간 문제가 근본 문제라는 거.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거. 난 이게 이해 안 됐고, 이게 안 깨달아져가. 나는 항상 내 스스로의 내 문제에 빠져가지고. 특히 나의 혈기, 내 자범죄 막 이런 거에 막 진짜 내가 막 몸부림을 쳤거든요. 그러다가 유목사님 메시지든지 그리스도 이야기를 들을 때, 아,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내 문제가 윤리 도덕적 자범죄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영적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했구나. 이 그리스도가 내가 진짜 부딪혔거든요.
부딪혔다는 말이 그게 부딪힌 거예요, 내가. 그때부터 실제로 하는 성령이 내게 역사하기 시작했거든요.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 거기서 나를 완전히 건지시는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에게 분명히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예수가 믿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뭐냐? 각인되진 걸로 우리에게 와야 돼, 이 체질.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예를 들자면은 완전히 뭐냐? 바닥까지 내려가게 만들고 하나님은 베드로의 자기 자신의 실존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안 된 사람은 비밀 결사대. 어떻게 보면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기 힘들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비밀 결사대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그 축복을 갖고 여러분을 불렀는데 그게 되지려면은 여러분은 이게 이제 발견돼야 되는 겁니다. 저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웠던 사건은 언제일까? 빌라도 법정이겠죠. 그 계집아이 앞에서 주님을 세워놓고 거부하고 부인했던 그 자기의 모습 얼마나 울기라는 말로 쪽팔리겠습니까? 칼 꺼내가지고요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던 베드로, 항상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런데 그런 자기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게 조그마한 여자 앞에서도 거부하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자기의 모습, 그만큼 베드로가 쪽팔리지 있겠습니까? 자기를 진짜 보게 만드는 거죠, 이거를. 그 말은 복음 없이 어떻게 보면 좋은 것들, 복음 없이 자기는 장점으로 생각했던 것이 가장 자기의 뭐냐, 단점으로. 그 말은 복음 깨닫지 못하고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와졌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좋았던 것, 그게 복음의 가장 막힘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에 베드로가 진짜 달라진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은 제가 진짜 그리스도 잘 모르고요. 그리스도의 충격 탁 받아가지고 막 세계복음한다고 유목사님 따라다니고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그게 내가 종교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내 영적 문제의 체질로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갔다는 걸 내가 알았다. 이 한계가 내게 어느 날 무너지는 날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았다. 많은 성도들이 그러고 다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말만 바뀐 거고 어떻게 보면은 장소만 옮긴 겁니다. 불신자 때 그 영적 상태 그대로 가지고 그리스도로 충격은 받고 그리스도로 구원은 받았는데 삶의 모든 방법은 생각은요 불신자 그대로입니다. 그게 제게 진짜 발견되지는 날. 아, 성령의 인도.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요 보게 만든 거죠.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됐다. 제가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날이 한번 왔어요. 그 여러분도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날이 와야 돼요. 대부분 사람이요 영적 문제라는 것 속에서 어릴 때부터 성장 배경 속에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요 사상 이인점 체제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속에서 어느 날 복음을 들어요. 복음은 듣고 구원은 받았는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 속에 깊이 있는 것은 불신자와 별 차이 없는 상태. 그걸 가지고 교회와 일하고 전도하고 다 한다니까요. 그래 결국 한계가 오지요.
그 말은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날. 정말 갈라디아 2장 20절. 정말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는 거. 이게 뭔 말이고 뭔 의미인지를 여러분 개인이 진짜 체험되는 날. 내 인생을 두고 내가 진짜 그게 이해되는 날.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지는 겁니다. 너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그랬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증거, 전도. 이게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을 누린다는 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 삼원을. 여기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뭐냐? 집중하는 거죠. 이걸로 우리의 각인과 체질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 40일간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미리에 되어질 시간표. 앞으로 로마가 어떻게 되며 앞으로 유대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이며 그러면 너희들이 앞으로 쉽게 말하면 누군지 어떤 응답과 증거를 가져야 될 것인지 다 말씀하셨겠죠. 40일간. 그리고 어제 참 그 다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다 아는 거지만요.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다시 새로운 은혜를 탁. 요 지역 목사도 한번 보세요. 자기 영적 문제 돈 주는 거라는데 돈 탁 꺼내더니 뭐냐. 요한이 5만 원 받았잖아. 또 막 쉽게 말해 꺼내가지고 꾸겨가지고 뱉고 쬐고 그거 뭐라 합니까? 돈이란 거라 합니까? 참 하나님이 참 각자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다 지혜를 주시구나. 복음 하나를 설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확실히 공부를 좀 많이 하거나 또 확실히 좀 머리 좋은 사람들은 확실히 저렇게 내보다 더 귀하게 쓰임 받는구나. 나는 저런 표현도 못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부분을 통해서 성도들 속에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서 은혜를 입을 수 있다면은 참 얼마나 감사하냐. 또 여러분이 그런 정도로만 하나님 자녀 깨달아도 우리가 참 감사한 일이지만은 실제로 여러분이요 내가 하나님 자녀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그 하나님 자녀라는 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에 있는 애들이 깨달은 그런 정도의 하나님 자녀 나는 하나님 자녀 이런 수준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공생이라는 걸 통해서 깨닫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걸 두고 주님이 너희는 그 말은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발견되진 너희는 부활하신 주님이 부르시고 그들 속에 그들과 앞에 선 너희는 정말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요 여러분 자신이 발견되게 되죠. 내 안에서 발견된 너희는 그 말은 너희가 누군지 알게 된 너희는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 너희는 가서 이랬습니다. 가서.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 있다? 현장. 다시 말하면 지역.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여러분을 살리는 거고 여러분 한 개인 인생에 대한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 소원을 갖고 여러분을 이루어 가시는 거고 또 하나님의 최고의 뭐냐 이제 관심이고 소원은 여러분이 있는 지역을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요래 딱 돼 있으면은요. 시간표가 옵니다. 시간표가 와요. 어떤 시간표가 여러분 오느냐? 어떤 시간표 여러분 오느냐? 여러분 솔직한 말로요. 여러분이 교회를 한번 데리고 가보거나 또 교회 가자라는 말을 하거나 전도라는 어떤 부분의 행위를 여러분 해보시는 게 뭐겠지만은 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영접이라는 부분도 여러분이 많이 이렇게 시켜보고 또 해보기도 하고 영접하는 사람도 나오겠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지속할 수 있는 예비된 시간표에 사람들이 만나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다시 말하면 내게 생명 운동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가장 귀중하게 보시는 구원받을 자를 내게 안 맡기신다. 왜 하나님이 내게 전도가 안 되게 하실까가 아니고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일에 서시지 않는가?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에 대한 축복을 내가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 그냥 마음 편하게 자꾸 이렇게 덮어씌우려 하지 말고 좀 솔직한 말로 우리가 봤을 때 스스로 이로에 빠지지 말고 까놓고 이야기해가지고 물론 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시간표를 갖고 이루고 가십니다. 맞아 그런 말로 위로를 받고 참 이렇게 위로를 자꾸 받아도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위로만 자꾸 받아 생각하는 말을 까놓고 이야기해가지고 진짜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이루고 가고 계시는 그 세계복음화 지금도 하나님 하고 계시는 구원 역사 그게 왜 여러분에게는 안 이루어지냐 그것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그죠? 불미 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요. 생명운동이 막 일어나요. 붙는 것도 붙는 거지만요. 여러분이 이 말을 다 하고 싶고요. 이 말을 막 할 수밖에 없어요. 해라가 아니요. 해져요. 억지로 막 해볼까가 아니고 여러분이 막 나아진다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이에요. 그래서 1번의 이 중요한 포인트는요. 어떤 단계를 말하냐면은 너희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도 나를 아는가 아는 거라. 거기 함께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나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시고자 하는 세계복음화 속에 내가 해야 될 역할을 딱 알고 있는 사람 너희는 그 사람이 비밀결사대입니다. 비밀결사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은 절로 열매를 맺은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게 이제 요한복음 15장이거든. 그런데 14장에 보면은 부활하시기 바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주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 14장에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가면은 내가 가는 거에 대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나 그 근심에 비해서 오히려 기쁨이 될 것이다. 세상은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겠으나 뭐 이렇게 쭉 설명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십성령. 그 15장에는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하는 자의 삶을 이야기하죠. 함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뭐냐, 저와 여러분을 친구처럼, 친구처럼 서로의 비밀이 없을 만큼 내가 아브라함을 친구라, 친구. 친구에게 할 일을 숨기겠느냐? 그 말은 내가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그 정도만 되면 되겠죠. 비밀이 서로 통하는. 그 사람이 비밀 결사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질 거 아니가.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거 당연한 거고. 그리스도 나 안에 계신다. 나 구원받았다. 가이. 에 물론 아니라 합니까? 그거 뭐 맞고. 맞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비밀한 것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군대 가봤습니까? 군대 가면 보초서거든요. 보초서면은요, 그날 그날 암구가 나오지요. 암구. 배달 이러면 짜장면 이런 거. 손들어! 이래가면 암호! 야, 되거든요. 애인! 이러면 여기서 편지 이런 거 뭐 이런 거. 암구로 탁 되면 저서 이제 쉽게 말해 그 암구가 나와야 돼. 안 그러면 사업도 돼. 비밀. 그게 여러분하고 하나님을 통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서임받았던 인물들은 이게 되는 날부터 서셨다니까요. 모세가 나이 80이 됐는데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는데도 모세가 자격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모세가. 그러던 어느 날 나이 80이 돼가지고 소망 없는 삶을 살던 모세에게 어느 하나님 찾아왔다는 거예요. 떨기나무인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죠. 희한한 광경을 보러 왔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네 선 땅은 거룩한 땅이 네 발에 신발을 벗어라. 이래가지고 모세가 실제로 뭐냐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처음 되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자기가 경험되죠. 처음 되어서 이제 쉽게 믿어진 하나님이라. 이러고 난 뒤에 이제 뭐냐. 아, 깨달아졌다니까. 하나님의 비밀, 출애굽. 출애굽. 하나님은 애굽에 이스라엘이 노예되어 있는데 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출애굽하기를 원하는구나. 근데 그게 뭐냐. 자기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소원이 뭐냐? 내 소원하고 똑같은 거요. 어머니가 자기에게 알려줬던 그 소원,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라. 내 소원인데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 게 딱 부탁해. 이걸 보고 비밀 결사돼.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요, 딱 깨달아.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한나라는 한 여자가 아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도 괜찮아 뭐 애가 없는데 뭐 그래도 괜찮은 게 뭐냐 남편 일단 엘가나가 자기를 사랑해주고 돈도 많이 줘 그러니까 뭐 애 없어도 좀 아쉽지만은 넘어가 근데 하나님이 얼음을 준단 말이에요 뭔 얼음을 주냐 버린나라는 여자가 이게 또 쉽게 말하면 이제 막 공격을 하네
아도 못 넣는 게 하면서 자꾸 막 염장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즉 가시나 적이 나를 괴롭히네. 이래 우리는 느낄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 손길이거든요. 그래 안 하면 한나는 기도 안 할 여자거든. 기도 안 해도 뭐 그냥 살만해. 하나님이 없어도 별로 사는데 애로가 없어. 여러분 남편 잘해주고 돈 좀 있고 장사 좀 되고 이러면요 별로 뭐 사실 뭐 그렇게 하나님 안 간절하잖아요. 다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시간도 앉아있는 거는 나름대로 다 뭐 그래가 안 왔습니까? 막말로 뭐 이래 이 한나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뭐냐 이 여자 이 버린다 이게 진짜 미운 거지. 근데 그것 때문에 한다가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에 기도는 뭐냐? 동기 가닥 찬 기도지. 동기 가닥 찬. 하나님 앞에 가가 기도합니다. 막. 나도 알을 주소 하면서 막. 하나님 나라 와 알을 안 줍니까? 나도 알을 주소 하면서 막. 구다사이, 구다사이. 그죠? 계속. 답이 안 오는 거예요. 답이. 근데 자꾸 기도하러 성전에, 실로 있는 성전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볼 걸 보게 된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성전에 가서 보다가 보니까 엘리 제사장 그리고 홈니와 비누하스 진짜 뭐냐 영적 지도자들의 쉽게 말하면 부패.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 그래서 뭐냐 이방 민족들의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흥황함. 본 거라니까요. 그러다가 뭘 봤냐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소원 하나님이 그 시대에 갖고 계시는 소원을요 한나가 탁 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이제 비밀이 통한 거라. 나시린 하나님이 내게 만일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물에 삭도를 대신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이 기다렸다든지 그래 하고 물을 하면서 줬는데 아들이 사무엘 돼. 누가 쉽게 말하면 생명을 주고 안 주고 하시느냐. 누가 죽으세요? 여러분 결혼하니까 애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결혼했는데 애가 안 생깁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한나가 진짜 뭡니까? 이 애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왔겠죠. 그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결혼했으니까 당연스럽게 그냥 뭐 애가 생기고 그랬지만 한나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쉽게 말하는 비밀이 딱 통한 거예요. 그게 비밀 결사됩니다. 누가 비밀 결사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뭐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 복음의 비밀, 그 복음 안에서 나에 대한 불명한 뭔가가 탁 이면계약이 있는 사람이 비밀 교사더라. 그 사람은 하나님이 비밀이 책임 다져. 하나님 책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인생을 책임진다. 누가 여러분을 맡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쉽게 말하면 책임진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마음이에요. 담담도 탁 있는 겁니다. 그 고백을 누가 했나? 다윗이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게 뭐냐? 비밀을 알고 있는 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다 가진 자. 너희는 오늘 집중훈련이라는 걸 통해서 앞으로 계속 이런 비밀 결사대가 비밀을 맡은 자들이 한 명씩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시간표예요. 그런 걸 두고 이제 계속. 그 말은 그리스도도 나를 알고 나도 그리스도를 아는. 그래서 내가 누구면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은약, 이면계약이 딱 있는 자. 이런 자들이 한 명씩 일어나는. 너희는
그런 사람을 보고 주님은 너희는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 너희는 이제 뭐냐? 가라 그랬습니다. 가면은 시간표 딱 오늘 요러옵니다. 대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어떻게 보면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 여러분에게 자꾸 이제 만나집니다. 이 맛이요, 이 기쁨이 너무 좋습니다. 애를 낳는, 애가 생기지는 그 말은 뭐냐?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기쁨이요, 너무 좋다니까요.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내가 쓰임받고 하나님의 완벽한 그 시간표가 작정이 이루어지는 속에 내 삶이 있다는 게 확인되지는 것만큼 기쁨이 있겠습니까? 다른 걸로 기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소중한 일에 내가 있다는 이 자체가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막. 열매가 일어난다. 전도가 된다.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기서 내 모든 게 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전도되어지는 것에 대한 열매 기쁨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착각 다 버려야 돼요. 제가 뭔가 막 전도해 보려고 뭔가 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진짜 뭐냐 이런 일 저런 일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내가 있음이 확인되지 못해 내가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게 내게 다 날마다 감격으로 세워놔서 전도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되면 막 흥분하고 안 되면 낙심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죠. 시간표 이거 딱 옵니다. 막 전도 막 그래서 요래 시간표가 딱 올라오면은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일단 뭐냐 친구 정도는 돼야 됩니다. 통해야 됩니다. 뭐가?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여러분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이 가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운동이 막 일어나는데 생명운동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불매가 뭐냐? 진짜 뭐냐? 이런 속에서요, 진짜 뭐냐? 제자가 일어나고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 이 속에서요,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쉽게 말하면 달란트, 여러분의 기능, 하나님이 다 찾아냅니다.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중고등부 애들이 세배하러 내게 찾아왔어요. 여자 미션홈에 중공. 그래서 세배하고 제가 애들에게 이제 회식이나 한번 해라 합시다. 또 용돈을 이렇게 줬죠. 주고는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너희들 달란트 안 찾아도 상관없다. 지금 너희들 모자라도 상관없다. 왜? 제가요 완전 무너지고 아무것도 뭐 쉽게 말하면 되는 게 없었는데 그리스도 하나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까지 오면서요 하나님이 다 찾아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도 그리스도 모르고 공부 잘하는 애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가 공부를 좀 잘해요. 지원아 네가 공부를 좀 하는데 네가 이거 없이 불신자들을 이거 없이도 불신자들도 공부 잘하나 마나 그럼 네가 그 애들하고 그런 수준 같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결국 내게 한계하고 영적 문제가 오겠죠.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다 깨달아지게 됐습니다. 시간별 따라 온다는 응답이에요.
이런 생명 운동의 역사와 함께요, 여러분 개인 인생에 대한요, 만남, 한마디로 말하면 만남과 여러분의 가정, 가문, 산업,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시간표를 따라 다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지속할 수밖에 없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이제 이름을 세워지는 겁니다. 만들어야 되는 것도 많은데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어집니다. 왜?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을 이룰 사람들이 만나집니다.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자연이 뭐냐? 우리가 시스템을 막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세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하고 이지구 장로님이 딱 만나졌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막 시스템을 막 만들었냐? 아닙니다. 나와 이분과의 만남과 그분이 나와의 만남의 계획이 이 속에서요 깨달아지는 겁니다. 시스템으로 딱 세워져 버립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연이 뭐냐? 그것은 뭐 할 겁니까? 성경 66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냐? 사람 살리는,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훈련을 이번에 이렇게 세 강의를 들었는데 제대로 들었다면 그럴 겁니다. 아 그래, 내가 되면 되고 내가 되면 다 되네. 그거 아닙니까? 뭐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면 끝나는 겁니다. 좀 죄송한 말로 그거 안 되면서 나머지 다 포장하고 억지로 막 살고 있어도 결국은요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 제자 삼으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표고 목적입니다. 제자와 여러분과 같은, 쉽게 말하면 이제 뭐냐, 비밀 결사대가 자꾸 생겨나지는 겁니다. 김구를 통해서 예를 들면은 윤봉길, 안중근 이런 인물들이 막 나오는 거죠.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나라 해군 같은 이런 이제 군사들이죠. 제자.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자, 어떤 제자냐? 어떤 제자? 여러분 한 개인이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원하는 제자는 어떤 제자였어요? 개인을 넘어선, 교회를 넘어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진짜 그리스도 제자를 했을 때는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된 사람뿐만 아니고 진짜 뭐냐, 교회에 대한, 그리고 뭐냐, 우리 이 시대의 하나님의 단체를 어떻게 보면은요 어르는 이런 제자.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여러분 개인이 그리스도의 제자지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뭐냐, 목사님이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 강단 목사에. 또 어떻게 보면은 한 시대의 전도 운동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 전도운동의 흐름을 타고 가는 지도자의 어떻게 우리는 제자가 돼야 됩니다. 맞죠? 이런 제자. 내 개인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뭐냐? 한 시대 전도운동을 위해서 세운 교회에 어떻게 보면 제자들입니다. 또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일으키시고 세운 지도자, 그 분에 또 우리는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은 여러분 개인이 이래야 돼요. 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 있어야 돼요. 스승님. 나는 필요 없어. 그리스도면 달아. 예, 네, 뭐, 그래도 됩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뭐냐니까, 20가지 전도 전략을 전달하고 그 흐름을 같이 탈 수 있는 제자. 그 말은 한 메시지 속에서 한 전략을 타고 있는 제자.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데 같은 전략으로 한 메시지, 한 방향으로 선교와 전도를 할 수 있는 제자. 이 시대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적 전도 운동의 흐름을 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어떤 제자를 남겨야 되고 어떤 제자로 세워야 되느냐? 정말로 로컬이 뭐며 파라가 뭔가? 로컬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개교회고요. 파라라는 말은 전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로컬과 파라를 균형을 이루는 제자. 이런 제자를 진짜 뭐냐 우리가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사실 가르친 거를 또 가서 하는 겁니다. 가서. 그 이걸 보고 뭐냐, 비밀결사대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냐, 비밀결사대. 단어를 결사대 할까봐 무시무시한 것처럼 보는데, 하나님의 비밀,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란가. 고린도후서 4장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내가 발견되기를 원하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가 가 있으면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일들이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게 되다. 그러면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뭐냐, 제자를 계속 키우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중훈련에 참석하셨던 여러분들, 또 참석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니까요. 집중훈련 때 영상이 날아가 버리는가 그래요. 녹화가 안 돼서. 여러분 다시 보고 싶어도 못 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못 들은 사람을 위하여 또 들었지만은 좀 더 각인시키도록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초창기 때부터 저와 함께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쭉 인도받아 오신 분 아시지만요, 제가 이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이야기를요 계속 끝없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신 주님이 오늘 여름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그 결론.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에 관련된 사역자들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두고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뭐냐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뭐냐 진짜 뭐냐 사역할 수 있고 이 애들을 키울 수 있는 제자가 나와야 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사고 어떻게 보면 부모지요. 또 뭐냐 교육자가 있는데 제가 메시지가 흘러나왔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인도받아 온 부분이 제 마음에 두고 싶은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2014년도는 본격적으로 앞으로 세계복음을 위해서라도 개척 미자락교회와 전도운동이 안 되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라도 하는 우리 교회에 부흥을 줄 겁니다. 부흥 주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뭐냐 여러분 예배드리기 힘들 정도로 자리가 복잡해져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은약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몰려오고도 좀 하나님 보내주실 겁니다. 그래 아시고 그래서 제가 이 좀 제가 새벽 기도를 제가 한번 활용해 보려고요. 그래서 바로 뭐냐 김대영 전도사 중심으로 유초등부 새벽 기도 이 기간별과 여기에 관련된 사람 중심으로 뭐냐 일주일에 하루 새벽 기도로 모이라. 아니면은 한 달이면 한 달, 일주일이면 일주일 새벽 기도로 모이라. 중고, 교육자, 쉽게 말하면 담당, 중직자, 교사, 일주일씩 아니면은 교역자들끼리 이제 시키면 제가 지시를 하고 상의를 하게 할 겁니다. 새벽 기도 시간을 하려고 해요. 대학 청년. 그리고 이제 뭐냐, 중직자. 이래가지고요. 본격적으로 2014년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되고 또 하나님 시간표가 됐으니까 좀 전문별 모임을 시작하겠다. 집중적으로. 그래서 모든 태행아와 관련된 중고, 대학 청년, 모든 우리 기성세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흐름을 이제 알고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은 개척 멤버, 저를 통해서 보험받고 쭉 이렇게 인도받아오던 멤버가 오던 중에 어느 날 기존교회 성도들이 온단 말이에요. 종교인들이 회개하도록. 예를 들면은, 김인정 근사 같은 경우 기존교회 중직자 자녀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쭉 다녀오다가 이제 그런 인물들이 많이 올 거라고 내가 알았거든. 처음부터.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다락방에서 우리 다락방을 옮겨온 예를 들면 이제 이 목회의 같은 경우 시간표마다 단계적으로 나오는 인물들마다 내가요. 관심을 딱 가지고 있어. 왜 그러냐. 앞으로 기존 교회에서 많이 돌아올 거고, 다락방에서 우리 교회로 오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우리 다락방기, 우리 교회 초창기 멤버들과 함께 연합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원내스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될 중요한 인물들을 시간표마다 내가 딱 갖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원내스 진짜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뭐냐 계층 멤버와 초창기 멤버 때부터 따라온 사람들과 또 뭐냐 기존 교회에서 와가지고 또 다락방에서 다락방을 옮겨 이 모든 사람들이 뭐냐 이 한 비밀로 완전히 이루고 간다. 깨달으면은요 여러분마다의 하나님 역할이 다 있을 겁니다. 암시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 되게 만드는 겁니다. 원내서 그래서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 렘너트들은 그런 거 없이 처음부터 이제 바르게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 렘너트들 어릴 때부터 한 메시지로 한 전략으로 어릴 때부터 바르게 쫙 떠들. 그래서 제가 어제 예손 내일 팀들이 또 세배하러 왔어요. 밤 11시 다 되고 왔더라고요. 퇴근하고 오는 거죠. 그 세배하고 잠깐 내가 한마디 했다니까요. 내가 전문별, 기능별 내가 집중훈련을 할 거다. 모임을 따로 할 거다. 근데 가장 먼저 내가 예선팀을 할 거다. 왜? 교회 시작이 그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 시간표 계획 속에 너희들이 가장 먼저 응답받고 증거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전문별 모임, 내일 기능팀들 집중훈련을 또 따로 왔다. 이런 식으로 새벽 기도와 앞으로 모든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요. 전문별 모임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시대의 지도자 윤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흐름을 또 우리 교회 시간표를 따라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뭐냐 응답 주시고 역사하시고 증거를 가지는 그래서 모든 교회와 모든 전도한다는 흐름에 우리가 정인으로 서는 역사를 우리는 가져야 될 겁니다. 이런 게 통하는 저희 교회 앞으로 많은 비밀 결사대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밀 결사대. 한마디로 말하면 비밀 결사대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 제자.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당신은 비밀 결사대입니다. 이러니까 다 안 돼서 다락방 보면 이다이라. 비밀 결사대 보십시오. 뭔 말인지도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만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시던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붙들고 정말로 마가다락방으로 돌아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일주일간 현장에서 정말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비밀 결사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정말 그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주역이 되시도록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 1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강경호 전도사 기도하겠습니다.